안녕하십니까. 김현욱 아나운서 인사드립니다. 대구 경북의 모든 뉴스, 경북내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6.1 지방선거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투표사 무원의 실수로 유권자 100여 명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부터 약 55분간 포항시 북구 장량동 4투표소에서 투표사 무원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우룽지를 뺀 채 나머지 용지만 나눠줬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 115명은 총 6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5장만 받아서 투표했습니다. 선관위는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115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기초의원 비례대표 투표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젯밤 11시 44분쯤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에 위치한 사무실 용도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에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이 불로 인해 주택 1층이 전소하고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소실돼 소방서추산 4,834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단송본이 발견된 안동에서 한글의 형태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한글 디자인 형태의 전환 전시는 디자인 예술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22개 팀의 작가들의 작품 46건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작품들은 한글 조형에 내재한 고유의 질서, 규칙, 기하학적 형태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표현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국내 관광 수요 급증에 따라 3대 문화권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하이스토리 경북 지역 연계형 관광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먼저 성주 가야산을 중심으로 김천, 고령 등의 가야권역을 잇는 오감만종 명품 웰니스 여행을 테마로 하는 지역 연계형 관광 상품을 운영합니다. 또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전거, 전통주, 농촌체험 등 총 10개의 테마 관광열차 상품을 기획 운영해 도심 여행과 차별화되는 지역만이 가진 이색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술과 기술의 접목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영상 설치 작가 신기훈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7월 10일까지 대구 공산문화회관 4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 작품은 그의 최근작인 나무가 없다, 의자가 없다 등으로 모두 작가 스스로 연구하고 찾아낸 사진과 영상 매체를 이용해 독특하게 해석한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올라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됐습니다. A군은 칠곡군 외관읍의 한 도로에서 도난 차량을 마가선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사고 후 차를 버리고 인근 강변의 풀숲에 숨어있다 쫓아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월 1일은 의병의 날입니다. 경북매일신문은 구한말 나라를 구하고자 경상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산남해진 의병항쟁을 재조명하고 호국기념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역사적인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산남해진의 탄생과 행적, 최세윤을 비롯한 산남해진, 의병대장들의 활약상을 세 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무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경북매일신문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